레이즈 데이지 스티치와 버튼홀 스티치가 결합된 입체꽃을 수놓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꽃잎을 5장 그리고 시작했어요. 중심에서 나와서 꽃잎 길이의 3분의 1 정도 되는 만큼 레이즈 데이지 스티치를 해줍니다. 다음 이어서 버튼홀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꽃잎을 동그랗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버튼홀 스티치의 길이가 달라질 거예요. 즉, 처음에 첫 번째 버튼홀 스티치는 조금 더 많이 당겨서 짧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버튼홀 스티치보다 조금 더 길게, 세 번째 버튼홀 스티치는 두 번째 버튼홀보다 조금 더 길게. 저는 여기서 총 7번의 버튼홀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버튼홀 스티치의 길이를 가장 길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중심인 네 번째 버튼홀 스티치를 통과하면서 살짝씩 더 당겨가면서 버튼홀의 길이를 줄여나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의도했던 동그란 모양의 꽃잎이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버튼홀 스티치는 많이 당겨주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동그란 모양의 꽃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레이즈 데이지 스티치를 시작한 지점으로 바늘을 꽂아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매만져가면서 동그란 모양의 꽃잎이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꽃잎도 마찬가지로 꽃잎 길이의 3분의 1 길이만큼 레이즈 데이지 스티치를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버튼홀 스티치를 바탕천을 뜨지 않은 상태에서 버튼홀 스티치를 해줍니다. 두 번째 버튼홀 스티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보다 조금 더 느슨하게 실을 당겨주시면 돼요. 지금 네 번째, 그러니까 가장 긴 버튼홀 스티치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조금 더 당겨서 버튼홀 스티치의 길이를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동그란 꽃잎의 모양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7번의 버튼홀 스티치를 모두 끝내고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꽃잎도 예쁘게 완성되었네요. 세 번째, 네 번째 꽃잎까지 완성했고, 이번에 마지막 다섯 번째 꽃잎을 수놓아 봅니다.
각각의 꽃잎의 크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처음에 레이지데이지 스티치 해주는 길이도 일정하게 잘 생각해서 스티치해 나가주세요. 첫 번째 버튼홀 스티치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버튼홀 스티치를 합니다. 작업하면서 마음속으로 버튼홀 스티치의 개수를 천천히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스티치를 이어나가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꽃잎까지 예쁘게 마무리되기 직전입니다. 꽃잎을 벌려보면 어디에 바늘을 꽂아서 마무리해야 되는지 보이실 거예요. 처음 레이즈데이지를 시작한 지점으로 바늘을 꽂아서 마무리해줍니다. 손으로 살짝씩 매만져서 꽃잎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입체적인 꽃잎, 너무 예쁘고 귀엽죠? 좀더 예쁘게 보이려고 당겨줬어요. 가운데 빈 공간은 프렌치넛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펜자국은 드라이어를 몇번 쏘여지면 깔끔하게 사라지니까 더 자수가 돋보이네요.